아재요, 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응징을로 서울의 소리 백은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방송을 하시는데 오늘 보다시피 무대 대여만 이렇게 수십만 명이 앉아 있습니다. 오늘 최자 50만 명 이상은 나올 것 같고요. 이따가 7시쯤 되면 100만 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2의 촛불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3만이 이번에 100만이 되고 다음 200만 되면은 우리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번에는 분명히 언론개혁까지 가야 됩니다. 그 자한당 해체까지 우리가 이번에 만들어내야 제대로 대한민국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은 보시더라도 나올 수 있는 분은 다음 주 토요일 날 이 자리에 또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제가 이제는 한번 알았죠. 이번 집회에 30년 언론 운동하면서 언론 개혁 열심히 이제는 우리 언론의 보도 제도를 이번에 자정하고 우리의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네요. 4인 연대에 1인 미디어 1인 미디어가 제일 아빠 제가 흙 먹었어요. 네, 저 위로받았습니다. 예. 아재 형님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 소감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가슴이 벅차네요. 이 시민 한 명이 힘이 이렇게 세다는 거, 거대한 검찰 권력 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힘은 이렇게 시민의 힘에 있다라는 것을 세상 가슴 벅차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은 항상 우리 시민들의 편에 서서 네. 이렇게 목소리를 외치고 있는데 네, 네. 그래도 목은 안 쉬세요? 네, 괜찮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저씨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냥 저기 국민들의 저기 열망이 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어느 분하고 같이 나오셨어요? 네? 어느 분하고 같이 나오셨어요? 저 혼자 나왔어요. 자리가 모자라서 이렇게 뒤까지 오셨는 뒤로 오셨는데 네. 조금 아쉽진 않으세요? 아쉬운데 예, 예. 질서를 지켜야 되니까 이제. 자,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르신 한 분께서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텐마를 들고 계시는데. 네. 자, 어떤 이유로 집회에 나오셨는지요?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주의고. 예. 법치주의입니다. 예, 예. 다음에 견제와 균형이 예, 예. 각 정부 모든 조직에서 예, 예.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상호 감수와 견제 균형 예, 예. 예,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고 민주주의입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난생 처음 예. 그걸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연세가 예.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52년생 68세입니다. 이야, 예, 대단하십니다. 예, 예. 자,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봉사 활동하고 계신데, 예. 자, 오늘의 집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검찰 개새끼, 언론 개새끼들 다 때려 죽여야 되고, 예. 저는 여기가 좀 가격했지만,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한테 그걸 돌려주고 싶어요. 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기 사진에 있는 아저씨 아세요? 알아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몰라. 자, 여기는 어떻게 오게 됐어요? 얘기해도 괜찮아요. 엄마 아빠 따라서요. 자, 이제 어른이 되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을 하셨는지 우리 어른이는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 수아라. 애기하고 같이 오셨습니까? 네. 수아라. 우리 어른이가 너무 이뻐요. 수아라. 자, 오늘 오신 수아라. 어떠십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검찰 개혁은 될 것 같습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 믿어야죠. 예. 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화이팅입니다. 예, 화이팅! 조국!
지혜를